자, 다음은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자체를 뭐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일은 뭐 많지 않습니다. 대집행과의 관계, 그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의미 근거. 자기 부작위 의무를 불행했을 때 금전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거. 자, 심리적으로, 심리 압박을 통한 간접적 강제 수단이다. 목적은 직접적입니다. 장래 행정 목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직접적이에요. 수단 자체가 간접적인 거죠. 목적은 직접적, 수단은 간접적.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개고프가 강제징수.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개별법에 이의제기 규정이 있을 때 특히 피송사건 절차법에 의하면 그때는 이런 특별한 불복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못 가는 거죠. 한 곳으로 가지 못하니까 처분이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이제 과거에 건축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런 특별한 불복 절차가 없다면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한 곳으로는 대상이 있죠. 그 내용이 밑에 써 있네요. 자, 특별한 불복 절차가 있는지 이것 정도만 선택 경위도 자주 나왔던 거니까 체크하고 나머지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의근거. 뭐 이거 요건까지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됩니다. 그나마 사례로서 의미가 있는 건 119번이네요.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의 관계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따라서 선택적 활용이 가능하고,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 활용했다면 중첩적 제재는 아니다. 이건 뭐 키워드 담기야 하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여기서는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하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중첩적 제재가 아니다. 세 단어 키워드만 잡고 나머지는 형광펜으로 처리합니다. 강제징수. 금전 급부 의무가 불행될 때 국가의 조세 채권이 주로 많이 문제가 되죠. 그 외에는 준용합니다. 국세징수법을 여러 개별법에서 준용하는 거죠. 재산의 실력을 행사해서 이행 상태를 실현하는 겁니다. 일반법이 국세징수법이 있네요. 일반법이 있는 건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 두 가지입니다. 강제징수는 독촉과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체납처분 암매청이죠. 압류, 매각, 공매하는 거죠. 청산. 암매청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독촉과 체납처분. 체납처분의 종류는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현관펜 체크를 합니다. 자, 여기서 판례는 독촉과 관련해서 독촉이 반복됐을 때 개고가 똑같네요. 최초의 독촉만 처분이고, 그 후에 반복된 독촉은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 민법에서 최고라고 불러요. 그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즉시강제가 나오네요. 즉시강제 우리 시험에도 나왔었죠. 수거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즉시강제입니다. 즉시강제란 급박한 행정상 장애가 있어서 이걸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호에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신체 재산에 신체하면 대인적 재산에 하면 대물적 즉시강제가 되는 거죠.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경지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일반법으로 들기도 합니다. 한계 급박성 보충성 비례성 소극성 이때 영장주의가 적용되느냐? 영장중에는 별도 쟁점으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자, 특히 영장중에가 좀 중요할 수 있으니까 체크하겠습니다. 급박한 행정상 장애가 있고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나 또는 성질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뭐이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급박한 행정상 장애가 이 동그라미만 보고 말을 만들어 보세요. 급박한 행정상 장애가 있고,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안 되는 경우, 신체 재산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아,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놓쳤네요. 권력적 사실행위다. 따라서 처분성 인정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넘어갑니다. 판례. 자, 대법원이 중요하죠. 인신의 자유로 구속하면 사전영장주의는 모든 국가적용에 다 적용되지만 형사절차에 인정되는 사전영장주의 예외,
자,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 헌법 12조의 형사 절차에도 예외가 인정되니까, 사전영장도 예외가 인정되니까, 이런 행정 절차 중 즉시강제도 이런 예외가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정도. 원칙상 영장주의, 여기서 말하는 영장주의는 사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전영장주의를 의미합니다. 권리구제 수단은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쟁송 대상이고, 다만 단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인신구속은 계속성이 있지만 대부분 철거는 끝나죠.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되고 있으면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집행정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원칙적 영장주의 적용된다.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은 인정되지만 소유에게 논란이 있다. 다음은 행정벌입니다. 통고처분을 개념만 알아두세요. 시험에 나오긴 힘드니까. 형사처벌 대신 하는 거죠. 자, 다이버전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보통 우리가 벌금 낸다, 뭐, 이게 다 여기에 해당돼요. 경찰서장이나 세무서장이나, 뭐, 얘네들이 할수 있, 아, 얘네들이. 이분들이 할수 있는 거죠. 자, 형벌 절차 대신 하는 겁니다. 낙인 이론을 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벌금이 아닙니다. 형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범칙권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효력 상실이고 정식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행정소로 다툴 수가 없어요. 처분이 아닙니다. 왜 처분이 아니에요? 행정소를 제기하려고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효력이 없어져요. 그냥 형사 절차로 넘어가서 형사 절차에서 싸워야 됩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변경의 가능성. 행정형벌은 벌금, 질서벌은 질서, 혜태, 과태료. 과태료죠. 노래처럼 암기하세요. 질서, 혜태, 태자니까 과태료. 즉, 형벌로서 벌금과 과태료 이렇게 같은 돈이잖아요. 무늬가 없잖아요. 병가할 수 있느냐? 결론, 있다. 성질이 다른 거죠. 대법원, 양자는 성질을 달리한다. 일사부재료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만, 헌재는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이중처벌 금전원칙의 기본 정신에 배치돼 남용 여지가 있다고만 했어요. 남용된다고 본 판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병가 가능성에서 문제는 일사부재료 원칙 또는 이중처벌 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되겠네요. 대법원만 써도 돼요. 위반되지 않는다. 다음.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과징금 경제적 이익 박탈이죠. 과징금, 경제 이익 박탈. 자, 변형된 과징금 개념 정도만 알아둬도 되겠어요. 과징금은 대표적으로 재량행위죠. 뭐하고 비교하냐면 조세 부과 처분은 기속행위라는 것과 구별합니다. 이건 나중에 뭐하고 연결돼요? 일부 취소 판결 가능성과 관련해서 맥락이 잡히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명당 공표는요. 입법고시에서 단문으로 출제는 됐지만 사례로 아직까지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표. 항고소는 다툴 수 있느냐. 근데 우리 시험에는 통합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동성 매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정족수 미달로 위헌 다수 의견이었으나 합헌 결정이 나온 적이 있었죠. 종합형으로 그때 그 문제를 우리 헌법과 행정법 공통 문제로 만들기가 딱 좋네요. 의무 위반, 의무 불이행. 성명, 위반 사실, 공개, 사회적 비난, 심리적 압박을 가는 간접적 수단이다. 키워드만 나열했습니다. 심리적 압박이 중요하죠. 근데 얼굴에 철면피를 까는 사람들은, 철판 까는 사람들은 이런 거 소용없겠죠. 법적 성질은 처분성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비권사로 보는 견해, 권사로 보는 견해, 구별 여부, 통보가 됐으면 결정 통보 자체가 처분이니까, 명단공표는 단순 집행행위가 되고 통보가 없었을 때 권사로 가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학설까지 자세히 쓸 일은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권력적 사실행위로 가세요, 그냥. 그러면 권사의 처분성을 쓸수 있잖아요. 자, 법적 성질, 처분성 인정, 항고소송. 권사로 끌고 가는 게
사례 해결하는데 풍부하면서 그리고 간단합니다. 뭐 기억나시는 분들은 쓰시고. 권리구제수단. 여기는 형업에 직접 해도 되겠네요. 앞에서 했으니까.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을 인정한다면 이거 앞에서 다 했죠.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논의 쓰면 돼요. 위법하다는 국가배상 그리고 명단이 계속 떠 있다면 공법상 결과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다. 인정 물적 손해에 관해서는 국가배상 그리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즉 공법상 결과적 청구를 관찰하는 소송을 현행 실무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민사로 가겠네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많이 쓰지 마세요. 자, 드디어 절차입니다.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기준의 공표 기억하십니다. 법규성 인정 여부. 이게 대표적인 법규 형식의 행정 규칙을 물어보는 스타일의 문제가 돼요. 절차법 20조에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대적 구성이 있느냐, 즉 재판 규범성이 있느냐, 행정의 통일성 확보, 소범죄의 예측 가능성 부여. 법규성이 있는지. 자, 규정 형식에 따라 법규성이 달라질 수 있다. 왜냐면 내부적 사무 처리 기준을 정하는 거니까. 8년 불용 형식이면 행정 규칙, 대통령령이면 법규명령. 다만 최고 한도. 규정 형식에 따른 법규성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된다. 여기는 그냥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 앞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많이 했죠. 공표 의무를 위반했을 때 효과,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기는 거의 힘듭니다. 판례도 없을 뿐더러 논의도 활발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처분 기준과 다른 기준의 효력이, 이건 법규성으로 연결되는 거죠. 법규성이 있으면 위법 아니면 재량 일탈 남용의 고려 요소에 불과합니다. 처분 기준과 다른 달랐을 때 법규명령으로 보면 성문법 위반 위법. 행정규칙이라면 법규성은 부정이죠. 따라서 위법은 아니나 일탈 남용의 고려 요소가 될 뿐이다. 이 정도. 그 정도만 쓰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사정통지. 불리익처분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 절차법 21조 1항에 있다. 신중함, 적정성,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 방어기회, 불복 편의 제공 기능이 있어요. 한계는 공정성, 적정성, 권익구제에 기하는 반면, 비효율성 이런 게 있다. 중요하지 않아서 형광펜만 칠하겠습니다. 뭐 변호사 시험에서는요, 판례 위주로 해서 조문 판례 위주로 해서 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론을 너무 많이 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부처분이 사정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우리 시험 문제네요. 계획변경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처분에 앞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부분 이것 때문에 취소돼야 된다는 주장이 타당하냐? 거부처분에 대한 사정통지 대상성 긍정선 기대이익을 침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부정선은 신청만으로 어떤 권익이 부여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신청으로 이미 의견 진술의 기회도 가진 거 아니냐. 판례는 사정통지는 의무 부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만 인정한다.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신청만으로 권익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어떡할래?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정통지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판시했다. 워낙 중요한 주제고 우리 시험에는 한두 번 나왔습니다. 신청만으로 권익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볼수 없다. 이게 핵심이네요.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절충서를 여기다 옮겨도 됩니다. 3번에다 절충서를 써도 되는 거죠. 절충서를 지금 검토에다 적어놨지만 절충설로
갱신허가의 거부처분 등에서는 뭐 예외를 인정하자는 그런 견해를 적어줘도 좋습니다. 자, 학살보다는 팔레이즈로 쓰세요. 유죄시하자. 철거통지, 철거 이유, 구체적 적시가 없대요. 철거하라고만 기재. 자, 이를 근거, 즉 이유제시가 불명확한 걸로 취소로 주장할 수 있겠느냐. 근거와 이유, 신중, 공정, 쟁송 편의 기능, 이건 앞에서 하자치호에서 한번 봤죠. 다만 예외도 있더라. 이유제시의 내용과 정도는 일단 처분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주된 법적 근거와 사실상의 사유를 알려줘야 되고 그 정도는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당사자가 알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란 최신 판례에 의하면 불복으로 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여야 됩니다. 그것도 뭐 적어둬도 상관없어요. 지금 스탑 누르면서 적어놓으세요. 불복으로 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 내용과 정도, 구체적 적시가 없어서 철거면의 근거를 알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아니므로 유죄 시하자가 있다. 독자적 위법 사유, 취소 사유, 취소 주장할 수 있냐? 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상대방이 관리 규약을 이미 알고 있어서 이 정도만 알려줘도 어떤 위반 사유가 있는지 알수 있어서 불복으로 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이유 제시만으로도 절차상하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다. 집중유예와 구별된다.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은 아니니까. 의제를 법에서는 본다라고 되어 있죠. 의제, 간주, 법에는 본다. 집중유예 정도 앞에서 어디서 배웠어요?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에서 배웠죠. 국토법상 개발행위허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앞에서 본 겁니다. 이런 58조, 즉 개발행위허가의 실체요건 미비로 건축신고를 반려, 거부할 수 있느냐? 판례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이건 앞에서 다 했어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쳤다면 절차는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절차 집중은 인정. 그렇지만 의제는 인허가의 요건은 별도 심리가 필요하죠. 요건 충족을 못했다면 거부처분할 수 있다. 실체 집중은 부정. 형언패는 절차 집중 긍정, 실체 집중 부정. 이것만 하면 되죠. 쟁점은 집중의 정도, 실체 집중 부정, 개발행위허가 요건 미비로 건축시공 반려 할수 있다. 이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